저희가 두 번째 콩을 바꿔서 기른 거거든요. 콩이 이제 저희가 거. 지금 절실히 느끼는 게 진짜 콩나물 콩이 우선적으로 제일 좋아야 돼. 그래 콩, 질 좋은 콩나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. 이번에도 잔뿌리가 제법 있고 저번보다는 잔뿌리가 적은데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먹는 것 같아요. 한 5일에서 좀 짧게 드시려면 5일 정도 하시면 되고 저희 지금 딱 일주일 된 거거든요. 이번에는 안 불리고 불리지 않고 네 콩나물 콩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안 불려서 불리니까 다 이깔러지고 이래가지고 또 콩나물 제법 나왔네요.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바로바로 진짜 이런 거 쓰는 거 좋다. 신기하더라고. 근데 저번보다 훨씬 질이 좋아요. 예. 근데 콩을 다시 사야겠어. 더 다시 좋은 사서 콩. 더 예쁘게 키울 것 같아. 막 나오네. 많아 엄청 많아. 먹어 뽑아도 뽑아도 계속 나오는 우리지 콩나물. 뽑는 느낌이 어때요? 그냥 쑥쑥 잘려 나와요. 잠깐만 나도 한번 뽑아봐. 네. 우와. 됐어요 이제 이 정도 뽑자. 네. 오늘도 뭐 맛있는 거. 네, 저희가 아까 콩나물을 뭐 수확을 해왔다고 해야 돼요. 어쨌든. 아, 밭에 가서 뽑아왔어요? 뭐라고 해야 돼? 아무튼 콩나물 집 길러서 저희가 이제 담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만 저는 안 먹어봤어요. 시어머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배운 거거든요. 이 제목은 콩나물 찜이에요. 이제 콩나물하고 아주 간단한 재료도 또 아주 간단하고 맛은 아주 좋아요.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. 파를 많이 넣으시고요. 이거를 지금 콩나물을 씻을 때 냄비 다 씻고 나서 냄비에다 그냥 안칠 냄비에다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좀 냄비가 조금 시원찮아 가지고 여기 지금 달아 이 뭐라고 해요? 쓰댕 볼에다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달아이 나올 거예요. 저 시어머니, 시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시어머니 그 사투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조선 간장이 들어가요. 근데 저희 어머니 말로는 너무 많이 넣으면 시커매지니까 조금만 넣으래요. 넣고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. 나머지는 이렇게 넣을게요. 넣고 나머지는 소금으로. 아 저는 간을 잘 못 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. 적당히. 어 길수씨는 간을 안 봐도 한 번 더 넣어야 돼. 한 번 더요? 네, 그게 딱 적당한 거예요. 저는 간을 여러 번 보거든요, 네, 다시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또 들기름이 들어가요. 아, 고춧가루를 안 넣네.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 여기다가. 와, 맛있겠다.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데? 고소한 냄새가 나요? 네. 가루를 이게 허쳐 주세요. 허쳐. 알맞게. 알맞게 허쳐 줘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. 이제 버무리면 돼요. 버무려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콩나물 무침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 위에 올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익혀요. 그럼 이제 콩나물 그 국물이랑 여기 다시 배가지고. 맛이 좋은 것 같아요. 콩나물 무침하고는 달라요, 맛이. 그렇죠.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콩나물이 약간 통통한 거면은 맛이 더 좋아요. 콩나물 찜이다 보니까 이제 마트에도 통통한 거 파나 모르겠네. 시장 가면 통통한 거 얇은 거 이렇게 나눠서 파는데 모르겠어요, 마트는. 근데 키워서 먹는 콩나물이 좋겠지. 그러겠죠. 아니 뭐 자급자족이 제일 좋지 뭐. 네, 잔뿌리가 살아있네요. 잔뿌리가. 네. 그거를 아니야. 지금 현대에는 잘 못하니까 옛날엔 다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. 그거 보니까 또 콩나물 밥이 먹고 싶은데. 콩나물 밥도. 콩나물 밥은 내일 해 먹지. 이렇게 비벼가지고
골고루 비벼서 간이 골고루 되게? 네. 살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애기 다루듯이 살살. 꽉 눌러서 이게 또 보기에는 많아 보여도 숨이 죽으면 얼마 안 돼요. 이것이 많아 보이시죠? 이거 한 끼 먹으면 끝나요. 꽉 눌러, 더 눌러, 더 눌러. 물은 어느 정도 넣냐? 는둥만둥. 는둥만둥. 안 타게만. 물을 많이 넣으면 콩나물에서 어차피 물이 나오니까 물이 막 흥건해져요. 그러면 간이 또 싱거워지니까 물은 그냥 는둥만둥 넣어주시면 돼요. 콩나물찜 하고 있어요. 맛있는 거. 소고가게 올라오게. 꺼지니까 물은 눈둥만둥 꺼지니까? 아 내는 총선에 자한당은 꺼지겠구나. 푹 꺼져버리니까 물은 눈둥만둥. 자, 뚜껑을 덮고 기다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확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확 줄이세요.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을 열고 금방 익거든요. 여기 이제 뒤적뒤적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열로 익히는 거예요. 뒤적거려야 되는 거예요? 근데 이게 조금 이거는 큰 볼에 냄비에다가 해야지 뒤적거리면서 익히기가 쉽거든요. 저는 그냥 흑배기가 예뻐서 온기를 제가 큰 걸 하나 만들까요? 아 그러네요. 철분이 많이 들어간 흙으로 만들면 된대요. 그럼 이렇게 불을 다도 안 깨지고. 아 그래요? 그냥 온기로는 안 되고. 이제 먹으면 돼요? 아니 좀 기다려봐요. 12시가 넘어서. 아 진짜 12시가 넘으면 난 전생에 신데렐라였나? 아씨 12시가 너무 이상해. 구수한 고소한 냄새가 나요 지금. 조금 기다리세요. 이게 딱 콩나물이 숨에 딱 죽어요. 확 죽어요. 밥에 올려서 드시면 아주 꿀맛입니다. 콩나물 무침하고는 맛이 완전히 달라요. 자기 이거 어머님 고등학교 때 이걸 반찬을 많이 싸주셨다면서 도시락 반찬으로. 그럼 인기가 최고였다던데. 이게 다른 집엔 없는 거니까.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한 적이. 저도 이거 먹어보질 못해서. 이 가야국의 후손들이 주로 먹던 콩나물 요리. 그런가요?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. 지난 공항 꿈꾸는 섬이었습니다. 안녕.